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력학 제2법칙은 비가역의 법칙으로, 그죠? 비가역의 법칙으로 방향성의 법칙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고온의 열은 저온의 열로 우리가 이동을 시킬 수 있지만 저온에서는 고온으로 이동시킬 수가 없다. 또한 열량은 일량으로 변화시킬 수가 어렵지만 일량을 열량으로 변화시키기는 쉽다. 이러한 개념으로 비가역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일을 소비하지 않고 열을 저온체에서 고온체로 이동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맞는 말이죠. 고온체에서 저온체로 이동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저온체에서 고온체로 이동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비가역 변화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비가역 변화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가장 옳은 것은 PV equal on NRT. 그죠? PV equal on NRT. 여기에서 P는 압력, V는 최적, N는 몰수, R은 이상기체 상수. R 값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T는 절대 온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 4번의 답은 우리가 2번으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에틸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폭발 범위는 3에서 80%가 된다. 공업적 제법으로 에틸렌을 산소로 산화해서 합성한다. 액체 상태에서 열이나 충격 등으로 폭약과 같이 폭발을 일으킨다. 자, 철, 주석, 알루미늄, 무수화물, 산알칼리, 산화알루미늄 등에 의하여 중합 발열한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죠? 이것은 우리가 액체 상태에서 열이나 충격 등으로 폭약과 같이 폭발을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는 이 문장이 잘못된 문장이다. 그렇죠? 산화에틸렌은 액체 상태에서는 폭발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